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이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얘기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오죽하면 월드컵에 심판이 사고를 치니까 압색하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까? 축구 감독은 검찰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온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만들어온 이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갔단 말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희망 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갖고 가야 합니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모두가 희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죠. 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합니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향해 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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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이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서 내 노후에 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돼서 가장 높은 자살률 속에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 나라 꼭 만들어야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묵은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고 전 세계 기업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삼성전자 한 곳이 쓸 만큼도 없습니다. 앞으로 십수년 안에 아니 10년 안에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힙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다 기업들이 옮겨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투자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경기도 죽어가고 이제 산업도 쇠퇴할 텐데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야 합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사려면 돈 비싸게 주고도 못 사지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고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그 길을 만들어내고 엎드려 좌절한 국민들을 불러일으켜서 함께 손잡고 용기 있게 나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정부. 그게 바로 정부요.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